슈트! 아, 네. 좀 아쉽네요. 다시 한번 월드컵에 돌아왔다는 그런 설레한 기분을 갖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바란이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리즈만 넘어집니다. 반칙입니다. 프랑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어쨌든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문전환까지 공이 가는 프랑스일 텐데요. 네, 그리즈만 감아주고 헤딩! 선제골 기록하는 프랑스입니다. 그리즈만의 프리킥이 통했습니다. 안투안 그리즈만. 지금은 크로아티아 수비의 머리에 맞으면서 방향이 굴절되면서 골이 들어갔네요. 아하, 만주키치의 머리에 맞고 말았습니다. 4강전의 영웅 마리오 만주키치, 지금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백헤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백헤딩, 그리고 비다 뒤쪽에서 페리시치 왼발 슛! 골! 이반 페리시치! 강태 선수를 제치고 또 왼발로 정확하게 강한 슛을 보여주면서 하지만 왼발로 뛰었습니다. 헤딩! 하지만 늘 벗어납니다. 자, 마트위드가 굉장히 위협적인 곳으로 왔었는데요. 이쪽 앵글에선 있었습니다. 네, 페르치 선수 손에 맞았거든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프랑스가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그리즈만 성공시킵니다. 프랑스가 다시 한번 2대1로 앞서갑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아, 다 찔러주는데요. 조르치 슛! 아, 요리스의 선방입니다. 위고 요리스의 슈퍼세이브입니다. 자, 그대로 꺾어줍니다. 그리즈만. 그리즈만. 흘려주고 포그바! 네, 걸렸습니다. 포그바! 골! 골! 포그바! 세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또 그것을 잘 헤아려서 첫 번째 슈팅이 상대 수비수 벽에 막혔지만 바로 빠르게 이 동작을 가져가면서 왼발로 정확하게 감아차면서 골키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마네요. 네, 에르난데스 중원으로. 자, 좋은 위치인데요. 음바페 슛! 자, 월드컵에서 60년 만에 결승전에 득점한 10대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미 세 골을 넣으면서 펠레 이후에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10대로 등극한 은바페인데요. 결승전에 골을 만들어내는군요. 월드컵 결승전에서 들어갔어! 많은 골 기록하는 크로아티아! 아직 살아있습니다! 만주키치! 결승전에서 나올 수 없는 플레이였습니다. 너무 아하. 큰 실수를 보여주네요. 자, 마리오 만주키치가 일단 만회 골 기록해서 두 골 차로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아, 지금 위고 유리스 크로스 찬스가 왔을 때는 크로스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라키티치! 네, 중거리 슈팅을 선택해봤던 이반 라키티치, 하지만 벗어납니다. 오늘 경기의 결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의 챔피언은 20년 전에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프랑스가 됐습니다. 사상 최초 결승에 진출한 크로아티아를 누르고 프랑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번 대회 해설자로 함께해 주신 박지성 해설위원, 참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 저도 처음으로 해설로 이렇게 월드컵을 보게 됐는데 경기 현장에서 이렇게 저와 같은 기분을 공유해주고 팬들에게 또 그런 모습을 전달해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다시 한번 월드컵에 돌아왔다는 그런 설레한 기분을 갖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모르겠네요. 점점점. 알겠습니다. 자, 비오는 루즈리키 스타디움에 다시 불러와서 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번 월드컵 중계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018 러시아 월드컵 해설 박지성, 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